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는 방역 구멍을 막는 것도 중요하죠. 밀집, 밀접, 밀폐, 완벽한 3밀 환경인 유흥업소가 연쇄 확산의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는데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와 취객을 보자니 일상으로의 복귀가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심야 배짱 영업에 맞췄습니다. 3층. 3층 룸. 소주병과 안주 등이 늘어져 있지만 지인 모임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래도 3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또 다른 노래 연습장. 입구에는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방마다 취기가 잔뜩 오른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4단계인 거 알고 계세요? 아는데 어떻게 10시 이후에는 백신 배짱도 부리고 우리도 주사 다 맞고 다 했어요. 2차는 아니고 인정해도 호소했다가 술 먹다 보면 사람이 시간이라는 게 좀 빌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먹히지 않자 되려 큰 소리를 냅니다. 둘이 좋았다니까요. 범죄자 같아. 업주는 월세가 부담돼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고요. 저희가 첩보 입수해서 진입을 했고 그 업주 그리고 여성 종업원, 손님 등 총 17명 적발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5곳에서 199명을 적발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향하는 원정 유흥도 늘고 있죠. 부산 유흥업소발 확진자 146명 가운데 30여 명은 타지 사람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과 대구, 경남도 유흥 지점 관련 집단 감염이 늘고 있죠. 밀집, 밀접, 밀폐, 완벽한 3밀 환경이 연쇄 확산의 주범이 된 겁니다.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확진자 34.5%가 유흥지점 관련인 제주도는 내일부터 유흥시설 전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 일상을 멈춘 지금 음주도 잠시 멈출 수는 없는 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